네, 비자 발급되면 바로 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신는다고 합니다. 중앙 쪽 전했습니다. 오, 러시아입니다. 다시 스파이크 서브 대각선. 받쳐서 올라갑니다. 왼쪽 코너로 자세가 나빴지만 득점에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은 완벽한 호흡은 아니었어요. 때릴 수 없는 공이었는데 네. 아, 오늘 러시아 선수에게 행운이 따르나요? 블록킹 바운드. 왼쪽을 바라보면서 중앙 파이퍼 전했어요. 카일 러셀. 정말 비슷합니다. 바로 경기 시작됩니다. 왼쪽 높게 떴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하일러스. 하일러스 선수 확실히 리시브 부담이 없으니까 예.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첫 경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지금 리시브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타이밍대로 들어갑니다. 볼을 못 보기 때문에 정말 예. 큰 부상이 옵니다. 순간 발목이 꺾이게 됩니다. 네, 천만 다행이에요. 머리 위쪽. 랩트 공격 득점. 스파이크 서브 힘이 완전히 실려 있었습니다. 때렸고요. 김명과 코스 다시 왼쪽을 바라봅니다. 스파이크 바닥을 때립니다. 다시 듀스 왼쪽 레프트 공격 자유자재로 돌려 때립니다. 20대 25. 다시 한번 세 포인트. 한국 전력이 잡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 맥시로 올라갑니다. 러셀 왼손으로 밀어넣기 득점. 접전 끝에 1세트 한국 전력이 잡습니다. 러셀의 서브를 지켜보겠습니다. 서브 득점. 경기의 첫 번째 서브 에이스. 오늘 러셀의 날입니다. 조재성의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러셀을 선택합니다. 길게 보고 때렸습니다. 터치업. 광고판이 부딪히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완충작용할 것이 없는 광고판인데요. 흐름을 바꿉니다. 완벽한 오버블럭입니다. 신경성 왼쪽을 바라봅니다. 손을 바꿔서 비껴서 때렸어요. 재치 있는 득점까지. 네. 러셀의 서브. 손 맞고 골절 냈습니다. 서브 득점. 또 정규리그도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러셀 높은 타점 잡을 수 없습니다. 위력적인 스파이크.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중앙으로!